문어 금어기가 지난 9일에 풀렸는데요. 올해는 문어가 풍년이어서 전국의 낚시꾼들이 삼천포 앞바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덩달아 지역의 식당들과 숙박업소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천포 앞바다에 낚싯배 100여 척이 몰려들었습니다. 낚싯줄을 들여온 지 10여 분이 지나자 묵직한 뭔가가 걸려 올라옵니다.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돌문어입니다. 멋지지요? 이게 벌써 1타 2피 아이가야, 1타 2피. 동해안의 피문어보다 크기는 작지만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문어는 입질이 없으면 낚싯배로 수시로 포인트를 옮겨가며 잡습니다. 올해는 문어가 풍년이어서 낚시객 한 명당 평균 20마리 이상 잡습니다. 삼천포 돌문어 처음 잡아보는데 정말 재밌고 사이즈 엄청납니다. 낚시객들은 평일 기준 800여 명, 주말에는 최대 2천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낚싯배마다 승선 인원이 거의 찰 정도입니다. 어제 오늘 뭐 한 이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약이 안 돼 있던 목요일 금요일 사이가 지금 계속 또 예약이 잡히고 주말에는 지금 또 차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어 낚싯배는 이른 새벽에 출항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낚시객들이 몰리면서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주위에 다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아, 그럼 주말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요. 주 앞에 줄을 서가 있지. 강원도 속초처럼 어획량 급감을 막기 위해 비어빙의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곳도 있지만 남해안은 어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아 낚시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